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제주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하루 만에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과 오미크론 변수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연말연시 각종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첫 소식 안서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서 있습니다. 북새통을 잃었던 열흘 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학생들도 이제 확진자가 이제 덜 나오다 보니까 극단 검사가 줄어서 확실히 그 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상태이긴 해요. 네. 제주에선 연일 3천에서 4천여 건의 진단 검사가 이뤄졌지만 이번 주부터는 2천여 건대로 뚝 떨어지고 확진자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명.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달 5일 4명 발생 이후 53일 만입니다. 전국적으로 위중증 환자가 1,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위중증 환자도 없습니다. 이처럼 안정세를 보였던 상황은 오늘 다시 급변했습니다. 서귀포시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하루 확진자가 31명이 나온 건데 누적 확진자도 4,599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결국 이달 확진자 수만 868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 8월 860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제주도는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연말연시가 방역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대표 해맞이 행사인 성산일출축제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일출봉 탐방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해 첫 일출맞이를 위한 한라산 야간산행도 전면 금지하고 매해 1월 1일 진행했던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 펭귄 수영대회도 취소했습니다. 한편 백신 1차 접종자는 57만 3천여 명으로 2차 접종자는 54만 6천여 명을 기록했고 3차 접종자는 19만 5천여 명으로 27%를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